링크 3.0 사업단에서 근무하면서 다양한 분야의 여러 사람들과 많은 교류를 하게 됐고요. 그러면서 지식도 많이 쌓게 되고 배울 점도 많이 얻게 되면서 사람을 대하는 자세도 좀 진지해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연차가 쌓일수록 맡고 있는 역할도 많아지면서 사업단과 함께 성장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학생들과 상대를 하다 보니까 팀워크나 문제 해결에 대한 발전과 성장하는 모습을 많이 볼수 있거든요. 이제 그럴 때 업무에 대한 보람을 느끼고 또 제가 이 일을 계속 할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번 3.0 사업을 통해서 실제 젊은 친구들 6명이 와서 인턴 과정하면서 우리 구성원들에게도 많은 좀 도움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쏟아지는 한마디들은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부분에서 좋은 아이디어를 찾을 수 있게 해줬고, 그런 부분들은 돈으로 또살수 있는 부분이고, 안목의 변화와 시선의 변화가 동시에 생겼던 케이스가 아닌가 생각하고. 아마도 랭크 사업이 아니었다면 굉장히 시간이 더 많이 걸렸을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랭크 사업이 저를 진짜 많이 이끌어 주신 것 같습니다. 농부가 봄에 씨를 뿌리면은 싹이 튼다고 바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고 상당한 기간이 있어야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처럼 산학협력 사업도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상호 간의 신뢰를 쌓고 나서 그때부터 열매를 맺고 꽃이 피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내를 가지고 오랜 기간 상호 신뢰를 쌓는 과정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링크 사업이라는 것이 이제 산학협력 중점 사업이고 또그 핵심이 기업과 연계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교육이든 아니면 기업지어든 뭐든지 기업이 이제 연계된다는 부분인데 특히 이제 학생들 입장에서는 기업과 연계된 실무 교육을 이제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겼기 때문에 단순히 책상에 앉아서 하는 공부뿐만 아니라 실무적인 부분이라든지 또는 실질적으로 기업에서 필요한 능력을 이제 배양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기회를 이제 많이 갖게 된 거죠. 링크 사업단에서는 다양한 프로그램들과 쉽게 접하지 못할 기회를 제공을 하고 있으니 학교를 다니면서 좋은 경험과 추억들을 링크 사업단과 함께 쌓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일단 업무가 맡겨졌다면, 그리고 제가 스스로 하기로 결정했다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자라는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 때그 문제 해결 방법을 바로 거기에서 찾으려고 하지 않고 최대한 다양한 분야에서 이거에 대한 실마리를 찾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어떤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회적 가치도 같이 창출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통해서 그런 사업 모델을 계속 만들어서 어떤 결과가 나오는 데서 성취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 다음에는 성공이란 길도 같이 오는 것 같습니다. 단지 제가 할수 있는 거는 버티는 겁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끝까지 버티고 버티다 보면 나쁜 일이 있으면 좋은 일도 있고요. 제가 어려움을 겪을 때도 격 없이 대화할 수 있고 소통할 수 있는 가운데 해답을 찾았던 경우가 많았던 것 같아요. 저희 사업단 내에 있는 직원분들도 보면 성향이 대부분 착하고 마음을 많이 쓰는 선생님들이 많아가지고 제가 더 도움을 많이 받고 선생님들로 인해서 더 이렇게 좋은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회는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만들어가는 것이다. 어렵거나 힘들 때그 명언을 생각하면서 어떠한 기회가 주어지기보다는 제가 어떠한 기회를 만들어내는 그런 사람이 되고자 개척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자성어로 전화위복이라는 말이 있는데, 화를 받았다고 해서 거기서 좌절하면 거기서 끝나지만은 이 화를 복으로 전환할 수 있는 그런 사고를 갖고 항상 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시작을 해야 되고, 그래서 저는 그냥 밑거름이 되겠다. 그냥 내가 시작하면 누군가는 이어지더라도 처음에 험한 길은 내가 일단 가주자는 생각으로 했고요. 꽃길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그 길에 동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그냥 버텨왔던 것 같습니다. 누구에게나 처음은 어렵고 넘어야 될 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직원들한테도 그
그 처음 시작되는 문제를 수행하기 위해서 잘게 쪼갠 다음에 그 잘게 쪼갠 문제를 해결하면서 가다 보면 어느새 문제가 해결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요. 저는 매일 어렵거든요. 매일 어렵지만 매일 기회라고 생각을 해요. 그 어려움 도중에 저희가 지금까지 오게 된 거고 지금이 제일 좋고 지금이 제일 어렵습니다. 실패란 건 없다고 생각을 해요. 실패란 내가 포기할 때 그때 실패가 되는 거고 힘든 거는 그냥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버티시면 언젠가는 좋은 결과가 나타날 것입니다. 아, 저도 당연히 사업을 하면서 어려웠던 적이 있었습니다. 세 차례에 걸쳐서 사업을 정리해야 할 상황이 있었습니다. 사업의 위기는 외부적인 환경보다는 내부적인 요인으로부터 오는 것 같습니다. 회사의 어떤 비전에 대해서 좀 혼돈이 오는 그런 시점이 있었는데 이 상태로는 계속적으로 가기가 어렵겠다 그러는 판단을 하고 어떻게 이걸 극복할까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사업 첫 회가 가장 어려운 회인 걸로 생각합니다. 새로운 사업 포맷에 맞춰서 학교 체질을 바꿔야 되고요. 그에 따라서 새로운 프로그램들을 기획하는 것들이 매우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기존 해왔던 포맷에서 새로운 게 계속 바뀌고 추가되고 바뀌다 보니까 그에 맞춰서 학교의 체질이라는 거는 뭐 규정을 바꿀 수도 있고 아니면 조직을 구성해야 되는 것도 있고 그런 분들이 처음에는 사업 운영하기에 좀 어려움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아마 어려웠던 순간은 처음 링크 사업에 참여해서 기획했던 학생의 1번 취업과 관련된 기획이었던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다양한 자료와 사례들을 연구해서 기획을 했지만 결과적으로 학생들의 니즈를 정확하게 파악을 못한 부분들이 있었고 많은 사람들의 노력과 수고를 통해서 진행됐던 사업들이 저희가 기대했던 바만큼의 결과들이 나타나지 않게 되면 좀 더 의기소침해진다고 할까요? 산학협력 재직자 교육을 추진하는데 가장 어려웠던 점이 교육생 모집이었습니다. 메일링도 하고 문자도 보내고 또 충주시청에 요청을 해가지고 홍보도 부탁했고 했는데 그 교육생들이 모집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에는 일일이 전화를 해가지고 한 10여 명 정도 교육생을 모집했는데 실제로 교육에 들어가니까 그 10명도 채 안 오시고 5명 이하로 와가지고 굉장히 장사님한테 미안하고 우리 사업단한테 좀 죄송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때가 굉장히 좀 어렵고 좀 힘든 과정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네, 그럴 때는 사실은 제가 이걸 왜 했나라는 그런 자괴감에도 빠지긴 했지만 담당 교수님들을 찾아뵙고 현황도 말씀드리고 또 교육과정의 어떤 특징들도 하나하나 설명을 해드렸더니 교수님들이 너무 좋아하셔서 우리 학생들 몇 명 자기가 분명히 추천을 해주겠다라고 얘기를 하신 분들도 많아졌습니다. 그러면서 뭐 20, 30명씩 채워주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물론 중간중간에 또 학생들이 그 과정이 어려워서 포기하려고 하는 학생들이 몇 명 있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불러서 하나하나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거라고 설명을 해줬습니다. 또 그러다 보니까 또 끝까지 완주를 하는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학생들이 또 나중에는 저한테 고마워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래서 그런 그때 좀 보람을 좀 느끼고 있습니다. 링크 사업을 통한 비교과 과정의 그런 교육도 학생들의 동의를 드리고 있고요. 많은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들도 저희가 산학협력 협의회도 운영하고 뭐 기술개발과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많이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기업 지원 프로그램이 가족회사가 1,300개가 되는 그런 밑바탕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수님이나 학생들한테 제가 해주고 싶은 거는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그냥 즐기자입니다. 옆에서 변화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따라오게 됩니다. 우리 교수님이나 학생들이 자주 만나서 같이 얘기하고 그리고 우리 링크 사업단에서도 많이 홍보를 통해서 계속 교수님들한테 널리 알려준다면 참여율이 저절로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초심의 마음, 초기의 마음으로 돌아가서 다시 시작한다면 어떠한 어려움과 환란을 극복할 수 있을까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링크 사업은 보통 사업단에서만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닙니다. 학과의 참여가 필수적입니다. 특히 우리 각 학과의 전임 교수님들의 참여가
굉장히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렇지만 학과 교수님들의 역할이 입시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학생 지도도 해야 되고 또 교육도 해야 되고 이런 와중에 사업까지 진행한다면 굉장히 어려워하시는 교수님들이 많습니다. 혼자만이 버티기는 어려울 겁니다. 저희 이제 뭐 링크 사업이나 각종 사업을 진행할 때 같이 해주시는 조력자 역할을 하는 교수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또 같이 힘을 버텨주셔서 저희가 또 힘도 나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이렇게 노력하면 기업들이 언젠가 우리 마음 그리고 우리 진정성을 알아주지 않을까.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 기업들 한 명의 반응이 우리랑 좋은 관계로 이렇게 연결될 때 아 그때 내가 좀 더 열심히 해야겠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 구성원들이 같이 일을 하면서 그렇게 극복해 나가고 있습니다. 사람을 중시하다 보면 성과는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되어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돌이켜보면 함께 해주셨던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힘든 시간을 이겨낼 수 있었고 플랫폼 구축 초기에는 기업과 산학협력하는 것보다 대학과의 공유협업하는 것이 더 훨씬 더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링크 플러스 사업까지는 대학 간의 경쟁을 통한 성과 창출이었다 보니 대학 간의 공유협업이 좀 낯설었었고요. 각 프로그램마다 실무자가 따로 있다 보니 공유협업 플랫폼 구축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좀 있었습니다. 특히 동명대가 공유협업 플랫폼을 구축하는 데 있어서 주도적으로 하다 보니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각 대학의 의견이 좀 다르고 또 플랫폼 구축 과정에서 입찰 과정에서의 금액 문제도 있었고 또 어느 프로그램을 탑재할지에 대한 그런 각 대학의 의견도 좀 다 달랐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조율하기가 좀 쉽지는 않았습니다. 어떻게 지금 실마리를 풀어가야 될 것인가 이렇게 모든 분들이 좀 고민이 많이 있으실 것 같고요. 그러니까 너무 현상에 현혹되지 말고 급할수록 뭐 돌아가라 뭐 이런 말이 있듯이 여유를 가지고 이렇게 문제를 하나하나 이렇게 풀어가다 보면 빛이 보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링크 3.0 사업에 들어오면서 강조되는 것이 대학 간 권역 간 공유협업인데요. 저희도 현재 22개 대학과 함께 공유협업 지원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링크라고 하는 것은 결국 새로운 기회와의 어떤 연계가 아닌가 싶습니다. 대학과 기업체, 또 대학 내에서는 학생과 교직원들에게 다양한 기회들을 제공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아마 이 사업이 갖는 의미가 가장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이전에 교육과정을 운영하다 보면 학생들을 현장에 연결하고 또 기업과 연결하고 그다음에 특강이라든가 그리고 현장 학습과 같은 프로그램들을 교수의 개인의 역량으로 다 해결을 했어야 됐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번에 링크 3.0에 선정이 되고 참여학과로서 많은 부분들을 지원을 받고 또 학생들은 그걸 통해 가지고 시제품 개발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원과 혜택을 받게 됐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궁극적으로 우리 학과가 추구하고자 하는 산학협 연계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엔진을 더 달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급격하게 이제 사회가 변하고 있는데 결국에 그것을 해낼 수 있는 건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 사람이라는 것은 학생도 있고 교수도 있고 그리고 산업자 재직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통해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그리고 그 교육을 지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협업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결국엔 사람을 길러내는 대학 본연의 업무가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혼자 비록 시작을 했지만 제 동료가 함께했고 또 저와 함께하는 이용자분들이 있었고 또 그와 연결되어 있는 여러 가지 지역사회 이웃들과 저를 지지해주고 격려하고 함께하면 된다. 그런 분들과 함께할 때 제 스스로에 대한 책임감이 느껴지고 또 제가 하고자 하는 일, 이 일이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그런 면에서 제가 에너지가 더 충족되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이 사업을 통해서 배운 점도 공유 협업의 가치였습니다. 그 전에 제가 담당자였을 때는 저 혼자 열심히 하면 성과가 나왔는데 링크 사업은 공유 협업이라는 가치를 함께 하지 않으면 실적이 안 나오는 구조였고요. 그런 걸 통해서 저 자신 개인적으로도 더불어 사는 삶에 대한 가치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고 그 중요성에 대해서 저 나름대로 정립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혼자 가면 빨리 가지만 같이 가면 더 멀리 갈 수 있는 그런 말을 많이 되새기면서
내부적으로 좀 더 탄탄하고 끈끈해야 외부적으로 어떤 바람이나 흔들림에도 굳건하게 나아갈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사실 많은 대표님분들이 그 대학교하고 과제하는 거에 대해서 좀 별로 내켜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는데요. 사실 이번에 링크를 하면서 제가 좀 기존에 갖고 있던 생각이 틀렸구나라는 걸 많이 느꼈습니다. 링크나 아니면 대학교하고 같이 과제하는 거에 대해서 좀 주저하고 계신 대표님들이 계신다고 하면은 전혀 그럴 필요 없다는 걸 꼭 말씀드리고 싶고, 특히 저희 같이 어떤 전문가 집단들하고 일을 하고 싶은데 그런 의견 조율이나 이런 게 좀 걱정된다는 분들, 아니면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받아서 기술을 새로운 거 개발하고 싶은 분들은 이 링크 사업 자체가 되게 체계가 잘 잡혀 있어서 그런 걱정 안 하시고 하셔도 또 문제 없을 것 같고, 대부분의 분들이 갖고 계신 것들은 굉장히 제한적이고 특히 잘하실 수 있는 부분들은 더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이거를 내가 어떻게든지 이거를 만들려고 노력하기보다 내가 좀 하기 어려운 부분을, 그런 부분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데가 있으면은 지금 이제 혼자 하시는 것보다는 훨씬 더 좋은 성과를 빠르게 내실 수 있을 것입니다. 링크 사업이 아니었으면 되게 이런 부분이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꾸준히 링크 사업과 협업을 하고 공유 협업을 통해 가지고 매출을 더 증대시키고 기업이 상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링크 사업을 하게 되면서 저희가 바뀌는 게, 그 전까지는 제 내부적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 당시 저는 전문대학교를 통해 가지고 해외 유통만도 소개를 받아 가지고 지금 54개국 수출하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했고요. 학교나 이 지역사회에 있는 여러 다양한 사회복지기관들이 협업을 통해서 좋은 인재를 양성하고 또 그런 인재들이 적재적소에 배치되어서 그들의 꿈과 또 우리 지역사회가 추구하는 그런 가치를 함께 만들어내는 그런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함께 노력하고 공존하는 그런 계기가 많이 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링크 사업을 통해서 소수자인 저도 굉장히 많이 발전을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수자가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성장해야지 학생들에게도 더 좋은 교육으로 다가갈 수가 있고, 산업체하고도 더 돈독하고 긴밀한 연계성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다 해결되지 않겠지만 링크사업단을 통해서 아마 그 문제 해결을 위한 시작점이 충분히 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링크 3.0 사업은 공대 2학계열만 참여하는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산업디자인과 같은 응용학문은 훨씬 더 테크놀로지, 그리고 어떤 바이오놀로지, 그리고 인문 사회계열 경영과 같이 협업할 수 있는 구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걸 통해 가지고 융합의 새로운 시너지가 나오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으며, 많은 대학에서 같이 참여해 주면 더 많은 융합의 콘텐츠가 이루어질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산학연계 교육이 실효성이 있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실효성이 반드시 있습니다. 일단 시작을 한번 해보시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그러한 그 성과를 얻을 수 있으리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열심히 내딛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 모두가 달려나갈 수 있으리라고 그렇게 기대가 됩니다. 저도 지금 제 자리에서 지금처럼 열심히 내딛고 있겠습니다.